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녹음하는 요일이 아마 그 9월 거의 마지막 주 녹음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제 10월이 됩니다. 4.4분기예요, 4.4분기. 네. 올 한 해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니, 수장님 지난주에 그 신과함께 콘서트 잠깐 평 올려주신 거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부동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토요일 날은 이제 주식으로 5개 강의가 있었고 일요일 날은 이제 부동산으로 5개 강의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꼭지를 맡아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뭐 부동산 쪽으로 말하면 나기곰님, 이상우, 저, 고준석 그 교수님 있습니다. 이제는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센터장 하셨던 분이고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준영,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최준영 전문위원이 부동산 시장 정리했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주 그 거시적인 디테일, 그 거시적인 환경부터 디테일적인 측면까지 모두 짚어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요. 그런 좀 대형 강의 좀 기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직방이랑 몇 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강의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전반적인 트렌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강의에서 좀 단점이 뭐냐면은 깊게 못 들어가요.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시고 조금 더 세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정규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강의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네. 팟빵이 강의 하시는 것도 네. 약간 콘텐츠를 분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강의는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공개방송 했던 것들을 유료로 했더니, 그니까 이제 그 전에 공개방송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티 댓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들으시는 분들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유료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피디님과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지만,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들을 설명하는 것들,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뭐 그냥 해도 되겠지만, 민감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소수만 들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각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서울 강남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사람들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사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또 조그만 뭐 단지라든지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아마 그 단지나 그 지역에 100%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분리해가지고 좀 소수만 들을 수 있는 콘텐츠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은 무료 콘텐츠이겠지만 조금 민감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료로 간혹 에피소드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가을 분양 활짝 9월 네. 넷째 주 전국 모델하우스 17곳 개관. 네. 네. 와, 청약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요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또 청약의 또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청약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일 양질의 제일 좋은 분양 현장들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모델하우스 17곳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9월 말, 10월 초주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굉장히 골고루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지역들 많습니다.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지역은 레미안 라크레시네요. 레미안 라크레시가 지금 당해 지역 9월 24일 날,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접수를 끝났겠네요. 뭐 1순위 경쟁률이 얼마가 됐을지는 다음 주에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역삼동의 역삼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것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들이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9월 27일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강남에서 진행되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뭐 진구, 그다음에 화명동,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진구, 북구, 사상동, 사하구, 서구 다 도심인데요. 이것 다 아마 재건축, 재개발일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가장 핫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 국면인
대구 달서구 수성구에 있는 이제 그런 또 새 아파트들, 그것도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신규 아파트들 반응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되게 재밌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 중에 하나인 평택의 지재동에 또 이제 그 지재역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곳들을 분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미분양이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이 계속 될 경우에 미분양이 분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인 모든 지역이 다 미분양이 되는 것들인지 혹은 특정 지역만 미분양이 되는 것들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재역 같은 경우는 KTX 역사가 있는 것들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한번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요 링크랑 요 표를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17개 현장 한번 몇 명이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들도 아마 좋은 부동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혼 땐 돈이 없고 나이 들어선 소득이 넘고 신혼부부 울리는 특공 청약 기준. 신혼부부 네. 특공 청약 네. 이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어요. 네. 수장님도 신혼부부가 이번 정부에는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말씀 자주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보다 이제 신혼 이런 특공의 양을 좀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절대 양이 적은 거여서 양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적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보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혜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들, 인기가 있는 대부분 단지들은요, 서울이고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이 안 나오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특공으로 당첨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게 현찰이 적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약하기에, 계약하기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특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혼을 늦게 하시면, 늦게 하신 분들도 신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이미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아니면 조건 때문에 요 혜택들을 결국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특공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청약한다고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기본적으로 입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입지에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이고 분양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공부들이,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 시세 공부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굉장히 큰, 이름만 되면 큰 이제 IT 기업 임원과 미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좀 그 집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셨는데 오피스텔에서 살고 계시대요. 자가로. 자녀도 있으신데요? 네. 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이제 그 조금 더 크고 이제 새 집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일반 아파트도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당구에 있는 주요 아파트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진짜 일을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IT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야근도 많고 일을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세상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만에 아파트 시세를 검색한 거예요. 분당구에 있는. 갑자기 3천만 원 중반대 가격이 딱 나오니까 저한테 보록 화를 내시는 거예요. 평당 3천만 원이죠. 평당 3천만 원 중반대 하니까 아니 분당의 구축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근데 분당은 이제 그 이제 2007년도 6년도고 대형 같은 경우 그때가 더 비쌌거든요. 그때 가격도 회복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분당 시세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세가 그냥 단순히 비싸다는 생각만 드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적정 가격인지 진짜 비싼 거품 가격인지 판단하려면요. 꾸준히 그 지역의 시세를 관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렸고 한동안 계속 좀 보시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전 3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데 좀 보시면 좋겠다고. 호갱노노나 직방 가시면은 지난 과거 추이의 시세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그거 한번 보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 왔는지 보시고 그것이 지금 갑자기 오른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적정 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신혼부부든 나이가 든 신혼부부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세에 맞게 자기 경제적인 그런 규모에 맞게 전략을 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공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꼭 특공뿐만이 아니라 특공이 좋은 건 뭐냐면요. 특공과 일반 분양분을 동시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두 번 안에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보통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낮죠. 그래서 저는 꼭 청약만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기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비슷한 기사들인데요. 네. 가을 분양잔치에서 내 집 마련 성공하려면 네. 9월에서 10월 본격적인 가을 분양잔치가 열린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올 하반기도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에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거는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사 내용으로 대처할 거고요. 이 기사에서는 요거 딱 하나 표 제가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본인의 가점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가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본인의 가점을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들이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저도 모릅니다. 청약 통장은 있으세요?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있으실 거예요. 남편분이 아마 만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일단 본인의 가점을 알아야 되는데 가점을 따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죠. 그래서 무주택기간은 총 32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부양가족수는 35점 만점이고요.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7점이 만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승부는 부양가족수가 1순위고요. 두 번째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채우게 되면은 60점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청약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고요. 아이미피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뭐, 그러니까 요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이미피님한테는 네. 구체적인 단지를 찍어달라고 하세요. 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주택 기간이 32점인데, 일단은 집이 있다? 0점입니다. 맞죠? 네.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꾸 무주택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집이 있으면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30세 미만 미혼자 있죠. 기혼자는 또 그때부터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점수를 책정을 하는데 30살이 안 된 20대의 미혼자들은 0점입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의 기회를 좀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부양가족은요. 부양가족이 없어도 혼자라도 5점을 주고 시작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점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내가 부양가족이 6명이다.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 애가 3명이야. 그리고 와이프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네. 요거 굉장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요. 일단은 2년 차 이상이면 1순위가 돼요. 그래서 1순위 때부터 기본 점수를 주는데 그게 4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1점씩 올라가서 15년 차 이상이 되면은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 바로 이 표 안 보고도 가점 따지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60점대 후반이 커트라인이고요. 지금 좀 인기가 좀 선호가 떨어지는 입지들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점대가 지금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감안하시고 한번 이 기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그 내 집 마련 처음 하실 때 몇 살에 하신 거예요? 30... 너무 까마득해서 지금 한참 세시는 건지요? 33, 34?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이요? 결혼하고 2년만 했으니까. 2년이요? 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자가 내 집 마련은 5년만 했습니다. 결혼이 뭐 한 번이 아니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형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내분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네. 자가로 내 집 마련한 거는 5년 차니까 36살. 네. 맞네요. 36살이었네요. 네. 아니, 갑자기 요즘 아까 그 20대는 뭐 0점이 있고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네. 또 보통 몇 세 정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지. 네. 예전에는 사정이 좋고 요즘은 사정이 안 좋은 건지 이런 게 잠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대, 30대들이 집이 없다 그러면은 뭐 뉴스나 정부나 뭐 이렇게 정책자 이런 것들 보면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들 때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가 처음 주식을 집을 마련하는 시기였던 것들이었고요. 40대 후반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과거에도 집 마련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집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준비가 필요하고 종잣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대출도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을 빨리 잡고 빨리 어떻게든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지 그냥 뭐 단순히 집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들만 가지고 한탄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강의에 가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강 가서도. 네. 네. 다음 뉴스 매일경제기사고요. 네. 코엑스부터 GBC, 잠실, 초대형 마이스밸리, 박원순의 서울몽 탄력. 코엑스부터 잠실 초대형 마이스밸리라고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지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다 완성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지도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탄천이 있고요. 네. 탄천 왼쪽으로가 삼성동이고 탄천 오른쪽이 종합운동장 부지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구장이 있고 주경기장이 있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체육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지 않으면 늘 비워놔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비워놓지 말고 이 지역을 좀 어떻게 보면 제2의 코엑스 같이 여러 가지 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개발을 하자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마이스라고 하는 게 열고 이런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거나 관광을 할 수 있거나 전시를 할 수 있거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동의 기존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엑스, 기존의 코엑스가 있고 그 길 건너가 GBC죠. 현대자동차 부지. 그리고 탄천 건너편이 잠실 운동장 부지인데 이것들이 다 도보권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일자리입니다. 아마 요 블럭 있잖아요. 요 블럭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명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원 따지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출근하는 분들이 과연 어디다가 거주지를 선택할 것인가 잖아요.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정말 호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비싸죠, 보통.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5천에서 8천 사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세대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지역까지 올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까지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까지는 삼성동만 보셨었는데,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까지도 포함하셔갖고, 출퇴근 가능 지역을 따져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